안녕하세요. 쪼꼬미다 임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치느라 답답하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쪼꼬미들과 눈맞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예요. 다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게이 아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수영도 이쁘고 가느다란 목대에 얼굴이 다글다글한 게 꽃송이 같아요. 속에 자구들도 다글다글 나와 있고 여기 꽃대가 있어요. 고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전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베이비 핑거도 입꼬지가 되나요? 이 어린 잎에서 입꼬지가 돼서 나온다면 과연 어떤 얼굴일까 많이 궁금해져요. 아마도 천차만별 수백만 가지 얼굴이 숨어 있겠죠? 얘는 바이솔인데 구체적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속은 빨갛고 겉잎은 뾰족뾰족해가지고 빵긋빵긋 웃는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다음은 메비나예요. 이상하게 메비나는 저하고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크면 큰 대로 이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이쁘고 뭔가 여린 듯 하면서도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천대전송이에요. 목대가 굵고 입도 단단하고 이 아이도 올겨울을 춥지 않아서 그런지 겨울을 잘 견뎌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금왕성이에요. 원래 이 꽃이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꽃대를 잘라서 여기다 꼽아주고 여기서 자구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려봤는데 언제 나올지 저를 많이 애타게 하네요. 이 아이는 석연아예요. 이 아이는 제가 언제 들여왔는지 아니면은 모체에서 딸려 나와서 제가 따로 분리를 한 건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단단하고 야무진 게 앞으로 저한테 좀 희망을 줄것 같아요. 옆에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아이는 누다예요. 이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물론 고수님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첫인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큰 모습으로 보여줄지 저에게는 좀 기대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수연입니다. 양갈래의 목대에 한몸으로 이렇게 머리를 무겁게 이고 있는데 목대는 여리여리해가지고 애처롭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베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입장도 단단해지고
목대도 야물어져 가면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면 이렇게 분리된답니다. 근데 한 몸이에요. 이름은 수연이라고 해요. 친구 이름 같아요. 앞으로 이대로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고수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녹비단인데요. 제가 녹비단을 이렇게 두개 갖고 있는데 입장이 자꾸 떨어져요. 물 때문인지 아니면 환기 때문인지 저를 그렇게 애타게 하네요. 그래도 많이 회복된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 제일 눈길을 많이 가게 하는 친구예요. 고수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녹비단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면 예쁘게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고 있지만, 열심히 키워보고 싶어요. 이제까지 저희 꼬맹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찻잔은 제가 엄마로부터 가져온 건데요. 너무 앙증맞고 이뻐서 시골에 가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도 정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오래 두고 볼수 있는 이런 용기를 사용해서 예쁜 꽃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은 저희 쪼꼬미 2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